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 오드리 헵번의 얼굴 분석으로 알아보는 미인의 조건에서 코옆 꺼짐, 콧대 동시 융기된 연예인형 얼굴이 얼굴 입체감을 살려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또한 콧구멍 위치 분석에 대한 동영상 말미에 오드리 헵번의 콧구멍 위치가 낮아서 하관이 작아 보이는 반면에 모니카 벨루치의 경우엔 콧구멍 위치가 얼굴 윤곽선에 비해서 좀 높은 데 위치해 있어서 하관 비율이 크다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한국인이 선호하는 헐리우드 여배우 순위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왼쪽에 챗GPT와 오른쪽에 퍼플렉시티에서 모두 1등이 오드리 헵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 오드리 헵번의 콧구멍 위치가 낮아서 사각턱과 아래턱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관이 작은 비율이 되어 비교적 하관이 큰 얼굴이 많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특히 어필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등을 보게 되면 챗GPT와 퍼플렉시티가 약속이나 한 듯이 마릴린 먼로를 꺾고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의 얼굴과는 다르게 너무 이국적인 얼굴이라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어디서부터 이 얼굴을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 퍼플렉시티 인공지능에게 미국인들이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어떤 부분을 예쁘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마릴린 먼로의 외모적 특성으로 가장 먼저 금발을 꼽았으며 두 번째 줄에는 도발과 순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아래쪽도 보면 섹시미와 귀여움, 즉 성적으로 도발적인 섹시함과 순수하면서도 귀여운 얼굴이라고 답변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그러한가요? 그러고 보니 퍼플렉시티 인공지능의 답변이 적절한 것 같기도 하여서 이번에는 챗GPT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큰 눈과 짙은 속눈썹을 가지고 있고 눈매가 졸린 듯한 모습이어서 섹시하면서도 순진해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이 아래쪽에서도 보시면 특히 반쯤 감긴 눈은 순수함과 섹시함의 양면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다시 모아서 보니까 특히 가운데 사진의 눈은 엄청 그 졸린 눈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강남이었다면 당장 졸린 눈으로 놀림을 받아 눈매 교정술을 해야 한다고 했겠습니다만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눈동자가 이리 똘망똘망해졌다 한들 눈동자 노출이 커지게 되면서 눈썹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마릴린 먼로의 졸린 눈에 미적으로도 훨씬 못한 눈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미고 성교하면 능통변이니 시시공황 제 탓이라라고 하여 눈썹이 높고 청소하면 재주가 많고 융통성에 능하니 임금을 시중 들어 섬기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 마릴린 먼로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프레지던트, 즉 천년 전에는 왕으로 볼수 있는 케네디를 모셨다는 루머에 마이상법 관상학의 통찰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서양인 여성들은 눈썹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서양인 중에서도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 어렸을 때나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렇게 눈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안검하수 눈매 교정을 하여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검은 동자가 반쯤 가려지더라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뜬 눈에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눈 비율이 훨씬 섹시하면서도 순진해 보이는 얼굴 비율이라는 것을 마릴린 먼로의 얼굴과 천년 전에 관상학 책에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오드리 헵번 다음으로 좋아하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사진이 더 구해지게 되면 먼로의 필살기인 매혹적인 관능미, 섹시미가 어디에서 폭발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